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무려 5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라는 브랜드를 리뷰를 특집으로 모아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잼페달에 이어서 그쵸? 아 최근에 저번 시간에 아니라 최근에 잼페달에 이어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신고식을 하는 그쵸 페달이죠. 그리고 잼페달이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고 그리스 브랜드였는데 이 친구 역시 그리스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설명은 제가 이 시리즈를 다루는 내내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이 퍼즈가 이 콘스텔레이션이 퍼즈인데 원래 이제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가 마침 잼페달의 퍼즈를 저희가 다뤄봤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얘네 둘을 한번 이렇게 앞뒤로 붙여보면 재밌겠다 라는 사장님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새로운 퍼즈계의 성좌 별자리죠. 콘스텔레이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설적인 영국의 퍼즈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완성된 멀티모드 게르마늄 퍼즈 부스터입니다. 모든 회로는 아날로그로 제작이 되었고요.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깊은 톤을 위해서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NOS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핸드 셀렉트한 NOS 밸브 OC45 블랙그라스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는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소중한 소자가 되었고요. 하지만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최고의 톤을 원하는 기타리스트들을 위해서 그 중에서도 이들의 기준,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랜지스터를 선별을 해서 요 바로 콘스텔레이션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이 전설적인 톤을 더 늦기 전에 소장해라 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NOS 밸브 OC45 블랙그라스 게르마늄 트랜지스터가 참 길죠. 곧 소진이 되기 때문에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이 이펙터를 생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섯 가지의 모드를 선택을 하거나 퍼즈나 부스터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모드를 선택하여 퍼즈나 부스터로 사용할 수 있는 콘스텔레이션은 네 개의 퍼즈 그리고 한 개의 트래블 부스터 그리고 두 가지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컴비네이션 모드를 총 6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콘스텔레이션은 플러스 접주회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제조처와 수입처 측에서는 문어발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트롤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네네.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 만약에 퍼즈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니면 자신의 드라이브는 그냥 일반적인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가 아니라 약간 퍼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콘스텔레이션과 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잼페달의 퍼즈를 비교를 해보시면서 네.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면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6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노브가 달려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딸깍딸깍. 그죠? 걸리죠? 예, 걸려서 넘어가게 됩니다. 끝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FF 가장 전설적인 톤인 달라스 아비터 퍼즈 페이스를 기반으로 시작이 된 톤입니다. FF 퍼즈 페이스겠죠? 네. VTB 더욱 밝은 톤을 내어주는 복스의 톤밴더. 복스 톤밴더 VTB네요. 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톤입니다. 이걸 2분의 3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퍼즈 페이스보다 더욱 다크하고 헤비하다고 평가받는 솔라 사운드 톤밴더 마크 1.5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톤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E 긴 서스테인과 와일드한 세츄레이션으로 유명한 솔라 사운드 톤밴더 마크 2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톤이라고 합니다. RM 오버드리븐 된 앰프를 더욱 부스트시켜 게인과 서스테인을 늘려주는 트래블 부스터입니다. 달라스 레인지 마스터 RM이죠. 랩몬스터인 줄 알았네. 레인지 마스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톤입니다. RM FF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RM과 앞서서 설명드렸던 FF 트러블 부스터와 퍼즈 페이스가 결합된 톤으로 더욱 밝고 날이 살아있는 톤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더할 필요 없이 사운드를 네. 일단 한번 바로 그죠. 들어보죠. 바로 들어보죠. FF로 가서 게인을 한번 일단 높인 네. 상태로
모드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일단 네. 게임 많이 주고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피킹 뉘앙스가 엄청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탁탁 치고 가기도 하다가 부드럽게 치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바로 퍼즈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VTB입니다. 네. 다음에 2분의 3. 다음에 2. 다음은 RMFF를 먼저 들어볼게요. 이건 뭐 거의 다음은 트래블 부스터. 자, 클린 사운드. 굉장히 소리가 빈티지. 그죠, 빈티지한 느낌에. 재밌게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느낌이네요. 전반적으로 빈티지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줄 수 있겠고,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톤을 조금 조절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왜 셀렉터만 뒀을까요? 그쵸.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빈티지한 성향의 퍼즈들처럼 개인량을 높이게 되면 톤이 일부 이렇게 변경이 되긴 할 거예요. 긴 한데 좀 아쉬운 점이 전반적으로 빈티지한 성향의 퍼즈들의 사운드를 잘 재현해낸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지만 살짝 그 빈티지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텁텁하다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다듬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물론 제가 들었을 때 이 RMFF라든지 E 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기도 해요.
근데 앞서서 들어본 나머지 이제 세 가지 모드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뭐랄까 이 질감은 너무나 뛰어난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웠다. 그리고 왜그뭐 빈티지 폰 사운드로 하면 네. 뭐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우리가 또 지멘드릭스 사운드를 네네. 생각 안할수 없잖아. 네. 그 불타는 소리가 네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들도 뭐 그걸 했다. 뭐 빈티지 지금 캐피스터 뭐뭐뭐 하여튼 뭐를 뭐저 저식갱이 트랜지스터를 네네네네. 했다고 하는데, 결국 얘들도 지금 보면은 모던함을 녹여냈어요. 왜냐면 그쵸. 뭐 솔직히 진짜 오리지널 퍼즈 사운드 이렇지 않죠. 지금 네. 뭔가 약간 오버드라이브 어디 지금 경계에 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똑같은 생각인 게, 아쉬운 게톤 노브가 있어서 그 진짜 그 퍼즈처럼 그막 으아하는 그쵸. 그게 나야 되는데, 얘는 이제 엉엉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의 이제. 근데 피킹 양수로 이제 조정이 된다는 거는 또 재밌는 것 같고, 네. 확실히 손맛을 많이 타는 이펙터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저랑 은총 씨랑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진짜 오리지널 혹은 빈티지한 이펙터들도 굉장히 매력이 있긴 있지만 현대적인 이펙터들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양질의 퍼즈 사운드를 적당한 볼륨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빈티지한 페달에선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거 다 올려야 되잖아, 그쵸? 진짜 노래 아니면 들으려면. 아예 진짜 빈티 극빈티지로 가려면 앰프 혼을 콘을 찢어서 사운드를 재현을 해야 되는데 이 진짜로 두곡세곡 연주하면 앰프가 터져 나올 정도로 볼륨을 높여야만 맞아요. 가능했던 이런 특유의 질감을 저희가 지금 바로 옆에 앰프를 두고 연주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즐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현대적인 그렇죠. 뭐 옛날에는 부분이잖아요. 뭐 저기 더후나 뭐 저기 레드지펠린 뭐 이런 거 공연 보면은 막 공연 중간에 앰프에서 그죠? 연기 연기 나잖아요. 나고 많죠. 저희가 사운드를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이 RMFF인데 네. 개인적으로 끝까지 한번 올려서 들어볼게요. 잘 시원시원하네요. 만든 페달임은 분명해요. 아, 잘 만들긴 했네요. 근데 이게 사운드의 호불호가 갈릴 거라기보다는 퍼즈 페달 자체가 워낙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페달이기 그럼요. 때문에. 근데 드라이브를 뭐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를 다른 빈티지한 성향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페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씨께서 콘스텔레이션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극 빈티지 트랜지스터를 썼다 해도 그거 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양질의 사운드가 나는 거는 맞는데 네.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뭔가 좀 그런 형님이랑 저랑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노브 하나만 좀 더 있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약간 좀 아쉬움이 좀 남는 페달이긴 하네요. 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해도 그 사운드가 안 나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아슬아슬하게 즐기시는 연주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 돼서 매력적인 페달들 있잖아요. 말 안 듣는 페달들. 아,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과연 클래식이 될 수 있을까? 이 한정판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극 빈티지한 트랜지스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아무리 좋은 홍보를 진행을 해도 어차피 선택을 할 때는 사운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살짝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퍼지 페이스라든지 튜브 스크리버라든지 아니면 크라이 웨이비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대명사가 된 이펙터들처럼 클래식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남았던 페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수를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5, 8.0. 네, 일단은 퍼즈 대결에서는 젠 페달이 네. 압승을 하고 가네요. 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콘스텔레이션의 장점은 6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 6가지의 퍼즈 사운드가 감히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중에 팔고 있던 유명한 퍼즈를 약간 이제 양산형으로 제작된 퍼즐을 6가지를 모아서 사운드를 들은 것보다 훨씬 양질의 사운드를 내어주는 페달인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첫 문을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첫 문을 콘스텔레이션으로 열었어요. 이 이후에 다른 리버브라든지 드라이브 페달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네. 그리스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